안녕하십니까. 취득세를 설명하면서 1강 시간에는 과세 대상과 취득 시기, 납세공자를 설명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고 재미없었죠? 이번 2강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은 취득세의 핵심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그 다음 부동산 가액의 유형, 세율,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으로 잡는 걸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으로 무엇을 표준으로 잡을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때 가장 공평할까?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금이 많을까 적을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세금 많아도 이 세금을 공평하게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안 분하고 또 세금을 쓸 때 투명하게 쓴다면 그게 행복한 나라입니다. 물론 가장 행복한 나라 어딜까요? 부탄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진국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핀란드로 꼽습니다. 핀란드의 세율은 보통 40% 정도로 세금이 많습니다. 내 재산의 내 소득의 40% 세금 내도 행복한 나라. 왜? 바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거두어들인 세금을 지출할 때 아주 투명하게 지출하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나라 세금을 부과해서 투명하게 부과할까?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어떻게 부과해야 될까? 수량으로 부과를 해야 될까? 가액으로 부과해야 될까? 취득세를 부과할 때 한 건, 두 건, 세 건, 한 평, 두 평, 세 평, 집 하나, 건물 하나 이렇게 개수로 부과할까? 아니면 똑같은 집이라도 가격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가격이 낮으면 적게 부과하고 이래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종양세라고 부릅니다. 취득세는 수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가격에 따라 부과하고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취득 당시 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문제는 취득 당시의 가격을 어떻게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래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 연부금액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세법은 취득자의 성실 신고를 믿습니다. 취득 당시 가격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으로 한다. 신뢰가 아주 있는 나라요. 그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자를 믿었는데 믿는 발에 따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이래서 신고도 안 하고 신고는 했는데 가액 표시는 없고 신고는 했는데 아주 적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시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데 모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액으로 정한 것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기도 한다. 다음 각호의 취득, 증여, 기부, 그 밖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하고 이항 단서 및 사망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 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런 경우요.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취득 시기에서도 취득 시기를 공부할 때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취득하거나 판결문 법인 장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 가격이 증명되거나 공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이 네 가지의 취득 시기를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서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취득 시기도 확인할 수 있고 취득 가액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겠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06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옛날에 거민 계약서 대신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 거래 신고를 합니다. 아파트를 사고 토지를 사고 거래 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검증을 합니다. 현재 검증하는 건 주택뿐이요. 상가, 공장 검증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래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겠다는 얘기요. 그러나 상가는 검증이 없기 때문에 지하상가 거의 임대되지 않는 지하상가 3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1억에 팔았다. 이래서 1억 계약서를 써서 이걸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 거래신고서가 있으니까 1억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더니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요. 왜냐? 검증이 안 된다. 검증이 안 되는 것은 신고한 이 1억이 시가 표준액, 이 상가에 대한 시가 표준액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가격을 2억이라고 한다면 2억보다 낮게 신고한 금액 1억은 인정 안 하고 2억을 과표로 한다. 그러나 주택을 3억짜리를 1억에 낮게 아주 싸게 샀다. 이런 경우에는 검증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가표준액 2억이라 하더라도 1억으로 취득세 과표를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 제10조 5항 각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무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시기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과 다음 각호 어느 한 해당하는 간접비용 합계로 하고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한때 우리나라 이런 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전 무죄다. 이걸 빗대어 한 말이 유전무쇠다. 무전, 유쇠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취득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은 3천만 원 자동차를 일시급으로 대겠다. 땅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되겠다고 하면 2,700만 원으로 하고 돈이 없는 자는 할부로 삽니다. 할부로 사게 되면 할부 이자까지 포함시키면 3,600만 원이다. 3천만 원짜리를 부자는 일시급으로 낼 테니 깎아주세요. 10% 깎아주고 돈 없는 사람은 차가 필요한데 할부로 사서 할부 이자까지 포함되어 3,600이면 부자는 2,700이 취득세 과표,
가난한 자는 3,600이 과표. 이렇게 900만 원 과표 차이가 난다. 이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할부이자 이건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시급 등으로 할인받은 금액 이건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래서 무전 유세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유전 돈 있는 자는 무세 세금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부자들이 50억짜리 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가난한 사람이 2억짜리 3개를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세금은 어느 게 많을까? 50억 가지고 있는 유전 부자가 많을까? 2억짜리 3개 가지고 있는데 2개는 전세, 하나는 대출. 이래서 말만 6억이지 실제 자기 어치산 가치는 2억밖에 안 된다. 왜? 2억짜리 집 1억 5천씩 대출이니까 자기 재산은 5천만 원 2개 1억하고 그 다음 자기 집 2억인데 1억 대출이니까 순 재산 가치는 1억. 말이 2억짜리 집 3개 6억이지만 실제 자기 재산은 2억밖에 안 되는데 1세대 3주택자들은 투기 지역에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10%가 증가되고 내년부터는 엄청난 20% 이상을 준다고 한다. 이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똑똑한 하나가 좋을까 아니면 싼티 나는 여러 개가 좋을까를 여러분의 능력 그리고 세금에 대한 중과세, 비과세 여건들을 잘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자, 옛날에는 이자 상당액도 취득 과표에 포함됐지만 이제는 법인인 사람만 포함시키고 개인 여러분들이 할부로 차를 취득할 때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산지 관리법에 따른 대체 설림, 자원 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토시 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이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여러분들은 이 국민주택 채권을 구입하게 되면 즉시 법무사들이 할인해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만 여러분에게 받는데 그럴 게 아니라 꼭 은행에 가서 직접 국민주택 채권 할인 받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 1호부터 6호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 물건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관련된 부대 비용,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 법률에 따라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지장물, 부상금 등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부가가치세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 실제 지출 금액을 1항 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016년 4월 26일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가격의 유형,
이 과세 표준을 이해하려면 과연 우리나라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정부가 관리하고 지금까지 있는 제도가 뭔지를 명확하게 비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89년까지 과세 시가 표준액이 있었다. 그러면 1990년은 바로 토지 공개념과 종합토지세를 위해서 집가공시 등 토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때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 1989년까지는 과세시가 표준액인데, 토지는 토지 등급가격, 1평방미터당 등급가격의 필지 면적을 곱한 것을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건물은 1평방미터당 건물 신축가격, 위치, 용도, 구조, 잔가율, 가감산율에 건물 연면적을 곱한 것을 과세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시기는 1989년 전이고, 그래도 이게 알아야, 왜? 1989년 이전에 취득하면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시기는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1985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나온 1990년 사이 1989년까지는 토지등급 가격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이때 환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가 있다,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배우면서 아, 그때 그런 내용을 배웠지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1990년 1월 1일부터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를 빼버립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이고 시가 표준액은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공개념 3법, 택지소유사항안에 관한 법률, 개발이 관세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종합토지세.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최초로 9월에 토지 공시 지가가 결정되고, 토지 공시 지가를 가지고 지방세에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건물은 89년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건물은 1평방미터당 건물의 신축가격, 신축가격은 매년 정합니다. 위치, 용도, 구조, 잔가율, 가감산율에 건물의 연면적을 곱한 거다. 200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토지는 보상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 과세기준은 개별 공시지가고, 주택에 대한 것도 2005년에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여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을 시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금액을 취득세 과표로 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표로 하고,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법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세법하고 관련된 부동산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취득 시기가 2006년 6월 1일 이전인지 전인지, 이전인지 이후인지, 2006년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등기부에 취득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6월 1일 이후에 취득했으면 등기부에 취득가격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차익 계산 원칙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바꾸어 취득과 양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투명하게 과세가 이루어지고,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명을 했다.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에 따라 1%, 2%, 3%가 부과되고 6억 이하 1%, 6억과 9억 사이 2%, 9억 초과 3%. 농어촌 특별세는 면적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6억 이하라더라도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비과세 85평방미터 초과하면 0.2%. 그 다음 9억 초과라더라도 85평방미터 이하라면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취득세는 주택의 경우에 가격에 따라 부과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면적에 따라 부과한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2011년 1월 1일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다.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 자, 취득세의 10%가 농어촌 특별세고 등록세의 20%가 지방교육세였다. 그런데 등록세라는 용어가 취득세로 통합됐기 때문에 과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인데 통합됐기 때문에 역으로 환산하면 아 0.1, 0.1, 0.2 이런 내용들이 취득세 속에 등록세의 비율이 얼마일까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 세율이 4%. 취득에서 농지로 보는 것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네 가지가 취득세에서 농지고 일반 매매는 1%가 낮은 3%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가 아닌 증여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 모든 세율을 합하면 4%로 증여는 세금이 많습니다. 매매로 할 거냐 증여로 할 거냐? 매매라면 5억, 6억 이하는 1%인데 증여로 하면 무려 4%다. 그래서 매매가 좋은지 증여가 좋은 건지 양도소득세, 증여세 비교와 함께 취득세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또 주택의 경우에 왜 다운격서가 유행할까? 6억이면 취득세는 1%인데 6억 1원부터 취득세는 2%가 됩니다. 이러니 6억 100만원, 6억 1000만원의 계약서는 6억 아래로 다운을 쓸 수밖에 없다. 또 하나 9억. 9억이라면 취득세가 2%. 1800이지만 9억 1원이라면 9억 1원. 1원만 많아도 취득세는 3%. 2700만원, 9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이래서 6억과 9억은 다운 계약서 6억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계약서를 써서 신고하면 검증을 받는데 검증기관에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6억을 받는지를 잘 압니다. 6억과 9억 사이는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다운을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용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주택은 뭘 주택으로 볼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가정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 가정 지역 아동센터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으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할 게 다가구입니다. 주택법에서는 단독을 보지만 세법에서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됐다면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보니까 공동으로 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이래서 다가구와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전체 면적 그 다음 가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높습니다. 도시형은 공동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취득한 걸로 보아 취득세가 낮다는 사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4.6%.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5배가 중과됩니다.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1인 가구가 급증하자 준주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라면 세율이 1%에서 3%겠지만 주택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4%로 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중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준주택이 되면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85평방미터 이하이고 주방, 욕조와 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을 준주택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준주택을 혹시나 사고 팔 때 중개 수수료 계산할 때도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수료가 아주 낮습니다. 겸용주택이란 주택, 상가, 사무실이 함께 있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는 있는 그대로 부과해서 주택의 경우라면 1.1에서 3.5까지 나머지 부분은 4.6%가 적용되고 양도에서는 주택이 다른 것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하고 주택이 이외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그럴 주택을 원한다면 주택 상가 면적 비율을 잘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다가구는 2017년 7월부터 주택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면 660평방미터로 19가구가 사는데 그중 하나를 주인이 산다. 단독으로 보는데 주인이 산다면 어떻게 임대할 수 있을까? 이래서 임대사업 등록이 안 됐는데 이제는 주인이 살고 18개를 임대인이, 임차인이 산다 하더라도 7월 18일부터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임대사업 등록을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주택. 자, 농어촌 특별세를 왜 국민주택 규모 초과해서 부과할까? 농어촌 특별세는 1994년에 만들어집니다. 1994년 YS 정권 때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쌀을 수입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농촌을 도울 농어촌 특별세를 만들고 농어촌을 도우려면 농어촌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누가 잘 살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주택 기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면 잘 산다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사람에게만 부과했는데 그러면 농촌에게는 부과할까? 부과하지 말까? 또 다가구는 660평방미터인데 19가구인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은 농어촌 특별세가 없다. 국민주택 규모. 그러나 다가구 주택은 전체는 660이지만 가구 한 가구는 660을 19가구가 살 수 있으니까 한 가구로 따지면 660을 19로 나누면 아주 낮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가 없다는 얘기요.
그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자가 영농을 위해서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는 토지로서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살펴보도록 하세요. 오피스텔은 4.6%, 아파트는 가격에 따라 1.1에서 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고 입주권과 분양권 주로 양도에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은 주택으로 본다. 또 양도소득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또 취득세도 입주권 분양권 자체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입주권은 관리 처분을 받으면 입주권이기 때문에 토지를 산 걸로 보고 아파트가 있을 때는 주택으로 보아서 1.1에서 3.5지만 아파트가 건물이 철거되면 입주권, 철거되면 토지만 취득한 걸로 보아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는 아까 설명했듯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취득세에서는 농지로 보고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고 이 그림 어디선가 봤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이런 지역을 의미한다.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과 공장의 신증설의 경우에도 중과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사치성 별장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고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락장도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별장에서 저희들은 농어촌주택은 대지 면적이 660평방미터 이내이고 건물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내이고 다음에 나가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 정비교육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 탐한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수도권 정비교육법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 권역 중에서 행정자치분행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영하는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정하는 지역 등이다. 최근에 전원주택으로 지은 것 중에 별장으로 중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고급주택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시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 부가치세에 관한 내용들은 또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제2강 취득세에서는 가격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그 다음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중과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 반복 학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